사양배추, 양배추라고 하잖아요. 한약에 있어요? 있습니다. 있어요? 자, 양배추는요, 그 성질이 평하고요, 위와 간을 보호한다고 의사에도 나와 있거든요. 실제 보면은 이 양배추는 아까 제가 마사지법 알려드렸죠. 예. 상한, 중한, 하완 마사지하는데 이 부위에 혈류순환을 촉진해서 위장에 혈류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이 양배추에서는요, 또 좋은 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이 성질이 아까 평하다고 했기 때문에 몸에 열이 있거나 몸이 찬 사람이나 모두 다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. 변비가 있고 이럴 때는 생으로 열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드시면 되고요. 위장이 냉한 사람들은 이걸 삶아서 데쳐서 먹으면 좋은 위장에 보약으로 작용하는 식품입니다. 네. 근데 다이어트 할 때도 이제 양배추 이렇게 샐러드로 만들어 먹으면 포만감이 생겨서 많이 먹거든요. 맛있죠. 예. 실제로 좀 위나 장에 도움이 좀 되나요? 사실 이 양배추에서 비타민 U도 있지만 정말 또 중요한 게 바로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한 음식이에요. 아. 그것이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건 다 아실 텐데 이 식이섬유가 장에도 도움이 많이 되죠. 이걸 먹게 되면 장 속에 있는 유익균의 그 먹이가 되고 유익균이 뿜어내는 독소들을 같이 흡착시켜서 빠져나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에 당연히 좋은데요. 근데 위가 나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. 위가 나쁘면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지잖아요. 이럴 때는 너무 많은 식이섬유를 먹게 되면 소화 기능이 같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적절하게 드셔야 되는 게 맞아요. 식품 코너에 가면 양배추를 이제 구입할 때요. 어떤 걸 좀 구입해서 먹으면 좋을지 궁금해요. 지금 영양소 말씀드릴 때 비타민 U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 비타민 U는요. 심지, 이 하얀 심지 부분에 많이 들어있어요. 근데 보통 이걸 버리고 드시죠. 거기만 버리는데? 그렇죠. 그다음에 양배추 하면 또 비타민 A와 비타민 B, C도 또 많이 들어있거든요. 근데 이 비타민 A는요. 보통 이 녹색 부분에 많이 들어있어요. 그러니까 철분도 들어있고 칼슘도 이 녹색 부분 겉잎에 많이 들어있고요. 비타민 BC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하얀색 부분에 또 많이 들어있어요. 자,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왜 이걸 이것도 먹고 이것도 다 먹기가 힘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양보다는 골고루 한 부위 전체로 전체식으로 먹는 게 좋긴 한데요. 이걸 하기 힘드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물을 만들어서 드렸잖아요. 아니면 전체적으로 갈아서 즙으로 드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. 네. 뭐 즙으로 이렇게 주스로 만들어서 먹으면은 꾸준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양배추 먹을 때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? 네, 양배추 아까 제가 물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쉬워요. 네. 다 넣고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는 물이라서 좀 단순하게 빨리 만들 수 있는데요.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항상 즙 형태를 이렇게 소개해드릴 때 걱정되는 게 너무 과량으로 섭취하실까 봐. 자, 이렇게 항상 즙이나 이렇게 갈아서 드시게 되면 그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. 본인 체질에 맞는지 설사를 하는지 다른 위장장애가 있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고 또 하나는 자, 이걸 통째로 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농약이라든가 중금속에 대한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 유기농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자,